저는 1980년도부터 쇼핑몰 사업을 디벨로퍼 이런 제도화 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안정화되도록 시도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나중에 아이파크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과 불공정성, 비합리성이다. 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뒤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런 엄청난 무서운 문제들이 발생됐냐. 탐욕인데 왜 탐욕을 할까요? 시행사는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정식으로 정부나 제도권에서 이런 사람이 자격을 갖는 사람이 시행을 해라.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재벌이 돼서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논리가 있어야죠. 두 번째는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건축비에 대한 이익만 받으면 그만해요.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망하든 흥하든 그 건물을 끝까지 책임져야죠. 진 사람이. 그런 의식들이 사회적으로 혈여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 지도자들이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말자. 흑백 논리. 이러니까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안이 뭐냐고 여러 사람이 묻습니다. 대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가까운 일본에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일본도 1980년도부터 도시개발이 한창 어바나이제이션의 한창 시절에 버블에 이제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는 뉴타운 사업이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 80년대는 동경이 포화 상태가 이러니까 동경의 뉴 엘리트층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집이 없단 말. 그러니까 다마카와 같은 1시간 반 신간센 거리에 뉴타운 프로젝트를 해서 그들의 불만족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강행을 했는데 지금은 뉴타운 프로젝트라는 것이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장 레이티스트한 게 미드타운이고 또 5년 전에 완성된 게 여기서 제시한 녹봉기 힐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1000세대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5년 내에 승부를 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7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30년이 걸렸어요. 그중에서 세입자와 이해관계자를 이해와 설득시키는데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회합을 1000번 이상, 회의록, 회의록에 공식 등재된 것만 1000번이에요. 그러면 비공식 회의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배려하고 합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사회. 그게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동경에서 미드타운과 록봉기 힐이 지금 올드가 돼가고 있는 동경 시내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걸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죠. 5년 내에 빨리 승부를 내야 돼. 조합장이든 재개발하는 디벨로퍼든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이익을 많이 먹고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해관계자들과 설득을 했습니까?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말지 않으면 좀 뭉개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기를 끝내야 되니까 철거업체를 누구를 써야 돼요? 세입자를 누가 강압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해답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반성할 점이 있는 겁니다. 너무 심한 얘기를 하면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아젠다가 있다. 이것을 배우는 측면에서 우리의 유통업 하면은 리테일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상품을 많이 팔아서 서비스를 잘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그야말로 유통사업이 해야 할 우리 사회의 도덕과 책임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생각하고
그러한 대안들을 여러분 속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 상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집단 상가가 많다고 그랬어요. 1970년대 후반기에 미국이 월남전에서 철수를 합니다. 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총칼 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미군 수십만 명이 미국을 돌아오니까 지금 우리 사회 같은 탐욕의 세상이에요. 퇴직금 받아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상가에 투자를 해 또는 권리금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 주택에 투자해 다 실패라.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살인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디벨로퍼는 누가 해라. 또 쇼핑몰이나 집단상가들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라. 운영까지 책임져라. 거꾸로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자고. 가까운 이곳에 큰 쇼핑몰이 불과 3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누구 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지켜줬던 퇴역 군인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세 달 만에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서 잡아올 길이 없어요. 누구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유통사업자들이 유통업이라는 것이 돈 버는 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여기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사는 투자 수익 빨리 먹고 튀어야 돼요.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유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몰링에 대한 문화를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이해하면서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디벨로퍼 비즈니스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정통 쇼핑몰에 대한 이론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빨리 도입돼야 된다. 거기에 또 맞춰서 디벨로퍼는 그러한 책임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지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금 전문가 학자 집단을 통해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빨리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서 우리 유통산업이 사회 순기능 역할을 하고 도시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